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수원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이렇게 즐기실,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실 분들에게 아주 적당한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월세를 받기 아주 좋은 수원 구운동에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오늘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석권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7093호입니다. 5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8-7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억 9,980만 7,05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0억 4,986만 5,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11.2제곱미터입니다. 63.8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61.02제곱미터, 169.71평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아주 신축, 그리고 아주 깔끔한, 어디 뭐 손댈 곳이 거의 별로 없는 그런 신축 건물, 신축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주 많은 세입자들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응찰하시는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배당표를 반드시 작성해서 명도에 대비하셔야만 응찰하실 수가 있겠죠. 배당표 작성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응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이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행안전 제2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2만 4천원입니다. 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수원역이 되겠고요. 네, 이곳이 화서역이 되겠습니다. 화서역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서역에서 가깝고요. 여기가 이제 서호, 또 이곳이 1월 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죠. 1월 저수지 옆에 1월 수목원도 위치해 있고요. 바로 수원역 기준으로 해서 경부선 기준에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뭐 얼마 되지 않죠? 아주 이곳에 있는 수익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앞에 큰 도로는 이제 금호로가 되겠고요. 여기 탑동로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곳이 이제 탑동 사거리가, 여기 탑동 사거리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네, 앞에 도로가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도로는 1층은 다 거의 대부분이 상가 부분이 많고요. 이쪽으로 이제 주택 부분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건물이 되겠죠. 네,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도 1층은 상가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외벽은 화강석 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은 상가가 입주해 있고요. 위에 층은 모두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신축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옆부분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죠. 옆부분엔 이제 치장벽돌 쌓기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요 건물, 깔끔한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이제 아직까지, 감가상각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용만 하셔서 월세를 받으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에서 본 모습이고요. 외벽은 도로 있는 부분은 지금 화강석, 네, 판재 붙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깔끔한 물건입니다. 네, 1층 부분은 상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상가 입주가 잘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층 들어가는 현관문이네요. 네, 여기도 이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고요. 1층 부분이고요. 1층에 상가. 네, 내부 모습이죠. 내부에도 벽에는 타일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타일을 붙였습니다. 네, 내부도 아주 깔끔하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도로 쪽으로 붙어 있고, 네, 북쪽으로 도로, 동쪽으로 도로, 아주 이상적인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아주 극대화되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원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꼬마 빌딩 아니면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